중요한 부분을 놓쳐서 한번 BTS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뭐 최근에 BTS의 팬덤도 마찬가지라고 다 봅니다. 그래서 기업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뭐 드릴 말씀 아주 많습니다만은 예전과는 좀 확실히 다르다. 이제 인큐베이팅하고 유통시장에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자금이 부족했을 때 이런 식으로 기업의 어떤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파운더, 창업자의 어떤 인기, 내지는 어떤 거기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분기에 적자를 시현하더라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자, 거기 아까 히어로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붙이면요. 보통 주인공이 있으면 뭐 배트맨이 있으면 또 로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업가들이 대부분 다 이 영웅들입니다. 뭐 베저스가 됐든 일론 머스크가 됐든 뭐 스티븐 잡스가 됐든. 자, 근데 이 주인공 주변에는 누가 있냐면 조연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는 생각하기에 VC라고 봅니다. 벤처 캐피탈을. 이 VC의 특징은 뭐냐면요. 팔레토 법칙. 80대 20 법칙. 아, 2대 8. 네, 근데 이게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을 보시면 더해요. 10대 90이에요. 뭐냐. 10% 정도의 투자를 아주 잘한 기업이 나머지 90%가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뭐 돈을 유지하더라도 이 10%의 번거 가지고 다 메이크업이 된다는 거예요. 9개가 실패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10개 중에 1개가 성공하면 9개의 실패를 전부 마무리하고 남을 정도의 큰 성과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자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존도 상장 이후에 그 정도 주가가 올랐다면 나머지가 많이 까먹는다 하더라도 그 정도 충분히 메이크업 되겠죠. 한국이 보통 VC라든지 이 투자의 주기를 보시면요. 아무리 길어도 7년을 못 넘습니다. 보통 한 5년, 그러니까 3년, 뭐 5년, 길어도 7년. 그런데 그럼 자금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엑시스를 하거나 자금 회수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성공을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아까 조인이라고 말씀드렸대요. 가장 특징적인 그룹이 페이팔 출신들의 페이팔 마피아. 마피아. 네. 잘 아시는 분이에요. 페이팔 마피아들은 일론 머스크도 엑사컴을 이제 페이팔을 합병을 하면서 사장 출신이에요. 일론 머스크. 그래서 그 페이팔이 나중에 굉장히 비싼 돈으로 엑시스를 하죠. 그래서 페이팔 주주들이자 구성원들이 전부 다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쓴 게 아니라 이걸로 재투자를 하거나 후배들한테 엔젤 투자를 해요. 그게 아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의 뉴머니 이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 친구들이. 근데 하여튼 그 친구들이 처음에 엔젤 투자는 뭐, 이 보통 엔젤 투자의 유래가 연극을 보통 이제 할 때, 이 연극이 통할지 안 통할지 관객한테 인기가 많을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극인 출신들이 후배 연극인들한테 그 작품 만들 때마다 아무 대가 없이 돈을 주던 게 엔젤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무슨 유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무럭무럭 큰 거죠. 천사는?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